상상한 것도 영화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와, 이게 41,600원이면 산 사람들은 죽었죠, 이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방송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5분 투자로 앞서나가기 위해서 밀리서재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금융 수익으로 일시적으로 흑자를 내가지고 이번에 상장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이 밀리서재 적정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밀리서재 오늘 마이너스 30% 이렇게 맞으면서 29,150원에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량 180만 주 정도 되고 시가총액은 2,364억 원이고요. 그다음 매출액 보시면은 증가는 했지만 여기 보시면 반짝하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을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올해 예측치는 전년도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부채 비율이나 당좌 비율 이런 것들 뭐 크게 좋지 않은 편이고 BPS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좋지가 않다. 일단 뭐 투자 설명서부터 좀 보고 나면은 굵은색으로 빨간색 기재를 했다는 게 정정 후라는 얘기죠. 모집가액이 23,000원이었는데 이게 5만원 넘어서까지 올라갔었다. 그리고 모집 매출 총액이 345억 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가 이렇게 25%, 기관이 75% 정도 배정을 받았다. 일반이 37만 5천 주, 그 다음에 기관이 112만 5천 주 이렇게 진행이 되었네요. 자, 모집 매출 총액은 345억이고 23,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총액인수와 잔액인수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관에서 이거를 갖다가 인수를 해서 모두 가져간다. 사업의 개요 이렇게 보시면은 권한구독회원, 실구독회원, 그 다음에 유료전환율, 유료구독자 이런 부분에만 조금 피크를 보면은 될 것 같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구독자가 나오고 이 구독자들이 매출을 얼마나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회사의 적정가치가 나올 수 있겠다. 뭐 B2C, B2B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구독자들보다는 조금 더 할인이 더 들어가 있는 상황이겠죠. 단체니까. 당사는 17년 10월에 처음 가입자가 유입된 이후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아래 그림을 갖다가 조금 크게 보면은 여기 보시죠. 2021년도 5월에 번들링 요금제를 들어가고 22년 2월에 KT 번들링 요금제, 그러니까 LG랑 KT랑 두 개가 같이 들어가나 봐요. 그 다음에 22년 5월에 삼성전자, 23년 5월에 현대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서 여기 보시면 59.9만 명이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게 번들링 요금이에요. 그죠? 지금 이거는 선택이 안 되는가 보고 티빙이랑 밀리초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13만원, 11만원, 뭐 9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폰을 갖다가 바꾼 사람들이 고가의 요금제를 썼을 경우에 여기 이제 이익을 이제 할당을 해서 얘들이 모회사니까 자회사에게 이렇게 밀리서재에게 또 이익을 맞춰주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겠죠. 연도별 누적 회원수, 실구독자 추이 이렇게 보시면 실구독자가 59만 9천 명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뭐 요것은 전부 다 B2B 이제 기업도 포함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매출액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고객 구독자가 구독 서비스를 갖다가 고객이 이렇게 받게 되면 구독료를 내고 밀리 오리지널은 밀리에서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유통사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일반 도서 2차 저작물 제작 유통 권한 확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과정을 더 거친다. 그러니까 뭐 서비스 이용료가 어쨌든 간에 뭐 많이 남는 장소는 아니겠죠. 여기 보시면 독서 구독 서비스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소 2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한 원인으로 첫 번째는 도서 확보에 필요한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원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서비스와 정기적인 개발 기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뭐 사후에 관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근데 이 부분 진짜 엄청나게 이제 회사에게도 불리한 요건이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내용이겠죠. 출판사 매출 영향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밀리서재가 A서점보다는 많은 돈을 갖다가 출판사에게 정산을 한다. 출판사 뭐 교보문고라고 얘기를 합시다. 교보문고가 만약에 A 출판사에게 100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밀리서재는 136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출판사들을 위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걸 갖다가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출판사들이 어떤 그 오리지널이나 그 다음에 뭐 유니크한 작품을 냈을 때 밀리서재만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자책 정기구독, 그 다음에 종이 전자책 정기구독 해서 매출액 비율이 97.9% 대 1.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전자책 정기구독을 한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책을 보는 입장에서 저는 종이책을 많이 보지 전자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이제 과거에 모임 강남 1위 했었던 그 모임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대부분이 전자책을 보진 않아요. 그리고 종이책을 보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다. 여기 보시면 주요 제품의 가격은 이렇다. 11,900원에서 9,900원으로 인하를 했는데 이게 결제 수수료가 30%였는데 1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인압 결제의 경우에는 여기 PG사를 통한 앱 결제보다 구글이나 애플에서 하는 판매 수수료가 높아서 판매 가격이 높게 했는데 어쨌든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 계산 한번 해보면은 원재료 매입 현황에서 전자책 매출 원가랑 종이책 매출 원가가 이렇게 돼서 뭐 상반기에는 81억 정도가 나왔고 지금 22년도에는 136억 정도가 나갔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9,900원에서 15%를 제외한 0.85로 곱해주면은 8,415원이 됩니다. 8,415원. 그래서 요거를 원가에 한번 나눠줘봤어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62만 명이 되지 않으면은 원가도 나오지 않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구독 인원이 162만 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얼마였죠? 59만 명이었잖아요. 그죠? 59만 9천 명이었죠. 이렇게 되는 거면은 여기 지금 절반 정도밖에, 절반도 아니죠. 거의 한 40%밖에 구독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그러면은 21년도와 20년도의 적자가 이해가 되는 거겠죠.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도 보시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뭐 IP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리고 누적 회원 여기 다시 보시면은 59.5만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럼 여기서 위에서 보셨죠? 여기 원가 136억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5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입자를 늘리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데 진입장벽이 아까 두 가지가 있었고 원가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원가 올라간다는 게 엄청난 문제고 두 번째는 진짜 책을 보는 사람은 전자책을 보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학생 숫자가 무조건 뭐 올라갔다. 그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책이라는 거는 전자기기 특히나 휴대폰으로 보는 거는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글로벌적으로 나왔을 때도 크게 이제 매력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KT, 뭐 멀티캠퍼스, 티몬, 이지웰, LG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B2B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크게 매출에 도움은 되지 않겠죠. 전년도 거를 봤더니 22년도에 458억의 영업수익을 냈는데 영업비용이 416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보면은 여기 41억 정도만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와있죠. 나와있는데 금융수익 부분이 136억이 잡혀있어요. 금융수익 부분이 136억. 그러면서 요거 뭐 상계하고 치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법인세 차감비용 단기순이익이 133억 원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금융수익을 갖다가 아우 요 뭐지? 요 추적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 부분은 보시면 110억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되게 미미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좀 많긴 했었으나 그런데 여기는 적자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죠. 그죠? 많이 까먹는 상황. 그죠? 금융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21년도도 여기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커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 부분은 미미하지만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으로 인해서 이런 재무제표 자체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여기 보시면 전환상환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으며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자본으로 인식함에 따라 공정가치 차익으로 파생상품 거래이익 및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근데 요 부분이 아까 보셨던 134억 원 단기순이익이랑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요 뭐 손실 부분 계산한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여기 아래도 보시면 134억 원 그죠?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 요 부분도 금융비용이 적용이 돼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줄어들고 있고 올라왔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여기 있던 부분이 여기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 지분율 보시면 뭐 진입이주기나 이런 KT 관련된 애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자조합들, 펀드들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알 수가 있다. 아까 기관 배정 물량이 얼마였죠? 75%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장 초기에 기관들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공모 받은 걸 갖다가 무조건 따상해서 팔았겠죠. 52,000원 뭐 팔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뭐 2만원
중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금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보셨듯이 원가를 갖다가 적용을 하려면은 162만 명 정도는 구독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KT의 자회사와 모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힘든 시장에서도 그 주가 자체가 빠지는 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런 상황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허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원가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있을 거고 뭐 약간의 조정 수익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가는 아직도 고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매수 매도 수익 방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SK 네트워크스 매도 포지션을 갖다가 매수 청산을 하면서 8.35% 수익을 청산을 했습니다. 한쪽으로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저 펀드 매니저 문견으로 믿으시면서 양쪽 방향으로 시장의 하락과 상승 모두 수익을 창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매도 수익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010-4892-680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누적 수익률 여기에 8.35% 더하게 된다면 132% 정도 되겠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종목이 한 5개에서 8개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8로 나누시면은 실제로 평균 수익률이 나오고 이 방은 7월 10일 날 개설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뭐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분봉부터 일단 약간씩 본다고 하면은 한 10분 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거래량 처음에 상한가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아예 거래량 자체가 씨가 말랐죠. 그래서 아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거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여기에 뭐 미수나 이런 거 썼다라고 하면은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만약에 적정가를 갖다 비교 분석을 해서 대략적으로 논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퍼 자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비교만 하여도 2만 원대 초반도 약간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상한가를 갖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은 공모 가격대까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아까 얼마였죠? 2만 3천 원이 공모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하한가에 판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받았던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부터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30에서 40%는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여기 23,000원 부분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량주들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밀리서재를 갖다 굳이 쓸 이유는 없죠. 왜냐면 아까도 보셨듯이 뭐 금융 수익이나 금융 비용으로 인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가는 기업이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독자율은 아직도 두배 이상은 필요하다. 원가를 초월하려면은 160만 명 정도가 필요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유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라면은 이 종목은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판단하기 되게 힘드실 텐데 제가 꾸준하게 한번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힘드시다고 하시면은 가디언즈 인베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저 문견호에게 연락 한번 주셔서 고액인 자산가 분들은 저희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유튜브 구글 멤버십 18,000원짜리라도 진행을 하셔가지고 건전한 종목 분석해드리는 종목으로 한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이게 얼굴을 띄우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고쳐지는 대로 바로 얼굴 띄우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